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87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 놀라운 기적이 내일 일은 모르고 한달 뒤에 일은 몰라도 마지막 날될 일은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그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될 일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3층천, 셋째 하늘에 그가 이끌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그때가 오며,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그가 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결단으로 그는 전도자의 길을 나갑니다. 만약에 3층천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87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눈이 뜨인 성도의 노래를 듣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 속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래지요. 요한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러분은 그 사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 있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1절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산은 똑같은 산인데 왜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온산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 그리고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묘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가를 표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길바닥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길이에요. 문이 진주문이고 정말 놀라운 영화죠.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해 코스타 갔더니
정민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대박! 대박! 천국 가면 하여튼 계속 그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아도 대박이고 저기를 보아도 대박이고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대박 그러시니까 정말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길이 황금길이니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국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길바닥이 황금길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영화롭게 묘사했지만 그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길바닥도 황금이고 문도 진주문이고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아니지 길바닥이 황금이기 때문에 천국이 영화로운 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시편 87편에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 라합은 애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고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가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무서운 적 관계,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악한 인연이라고 그러지, 악연. 블레셋과 그리고 두로 또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같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길이 황금길이어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미워하던 그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나라가 될 것이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은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이 다릅니다. 살던 지역도 다 제각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한 고향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미국의 성도나 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도나 인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고향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고향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향 사람들 만난 거예요. 생전 모든 사람도 만나서 고향이 같으면 괜히 친밀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오늘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국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또 인도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네팔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다 고향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간 중국 상해에서 코스타를 인도하면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중국이었어요.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국제도시입니다. 거기서 느낌이 달랐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자기 민족이 어딘지, 자기 고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다 사람들의 마음이 뿔뿔이 제각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은 시편 87편을 보게 하신, 그때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전쟁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뭐지요?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민족을 그냥 통일시켜 주시려고만 했다면 저는 벌써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일만 이루어 주시는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예요, 화해.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화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단순히 우리 민족의 통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화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왜 북쪽과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기적인 계산만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냥 통일 안 되고 지내는 게 더 낫잖아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 하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고 아는 것 같아요.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고 너무나 절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에 어른들이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꼭 전쟁을 겪어봐야만 전쟁의 비참함을 아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거, 어릴 때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것만 봐도 그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굳이 전쟁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없어야 된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비로소 전쟁이 없는 그 나라, 싸우는 일이 없는 나라. 여러분 중에 부부 싸움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해결될 때가 올까요?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 될 때가 올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걸까? 아마 싸워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은 거죠? 거기 가면 황금을 밟고 다니니까 좋은 겁니까? 싸움이 없어져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서로 경쟁과 다툼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화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똑같아요. 누가 천국 갈 사람입니까? 화해의 사람입니다. 화해의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아닐지 아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한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소망이 심어졌어요. 싸우지 않을 그때가 올 것이라. 더 이상 어떤 일로도 싸우지 않을. 부부 사이에도 싸우지 않고 가족도 싸우지 않고 교인들끼리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민족들이 다 싸우지 않는, 화해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 찬양이 이제는 춤을 추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면 그러면 찬양을 그냥 노래만 못 부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천국이 고향이고 너도 천국이 고향이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낳고 너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낳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천국 백성이라.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원수로 여겼던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성도들을 만나면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성도들을 만나면 특별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였을 때 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죽음도 무섭지가 않아요. 죽음도. 죽음의 공포도 이겨요. 그 기쁨이. 하나 되는 이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스데반 집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가운데도 얼굴이 천국 천사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세상 떠날 때 그는 두 마디 마지막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진짜 마지막 말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 돌에 맞아서 숨지는 마지막 순간의 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어째서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까요? 그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그는 본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맞아 죽는데 이 두 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진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정말 무서웠던 교인들이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교우들 중에서 몇 분이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만났어요. 목사와 목사로. 물론 저에게는 그분들은 거의 부모님과 같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만날 때 약간 가슴이 떨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 그분들을 뵙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막상 눈과 눈을 마주하고 만나니까 두려움은 싹 없어졌어요. 그 반가움이라는, 그 고마움이라는, 같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옛날의 마음의 아픔이나 두려움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나도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터키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인이 없었어요. 선교사님 한 사람의 기독교인 한 사람 비율에 있다고 말하던, 정말 선교의 무덤이라고 말하던 터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터키 선교사를 가서 노망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터키에서의 전도는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에요. 참 묘한 전도죠. 어디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옆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아 바쁘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거죠, 성경을. 누군가가 집어서 보도록. 이런 방법밖에는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방전도를 하니 난리가 났죠. 경찰이 붙들고 가고 그리고 무지목하게 고문을 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노방전도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근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본 터키 기독교인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같이 전도에 동참한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흐만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노방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대로 제적입니다. 터키에서는. 그런데도 이 아흐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들려 가는 날 그는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구나.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두려운 순간인데 그는 마음의 기쁨이 더 컸다고 그랬어요. 가서 경찰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매를 맞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경찰이 자기가 지쳐서 때리기를 그만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보통은 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구걸하고 그렇게 위축되게 마련인데 너는 어째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렇게 너는 기쁘냐? 그때 이야기했대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때려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경찰이 아주 질려서 내보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기뻐하니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것도 소망은 소망입니다. 아, 자살하면 지옥 간다길래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소망은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온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으니까. 영국 천국 소망의 핵심은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 모든 갈등이 끝나요. 모든 싸움이 끝나요. 모든 전쟁이 끝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알고 나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자유로운 나라,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는 이 일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그건 놀랍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그 기쁨, 소망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소망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꼭 우리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설교를 좀 줄이고서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든지 또는 음성 녹음으로라도 듣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서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냐.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던 많은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들 다 정말 저분은 천국 백성이구나.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것이 지금 제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저 구원받았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됩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코스타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재림에 오시지 않으시나, 아직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오지 말라니까. 아, 주님 안 돼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오지 말랐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세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지 마세요 입장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는지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인지 모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걱정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슨 큰 죄를 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까봐 걱정하신 게 아니고,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장가가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살게 될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게 왜 걱정거리죠?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것 전부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평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무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창근 목사님께서 한 번은 코스타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설교 중에 한 예를 드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 제주도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함께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배형규 목사님과 부딪힌 기억이 많다는 거예요. 섬겨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교회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아이들 교회 와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야단 소리를 지르고 뭐 난장판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와서 실제로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공부 못하겠다, 공부방을 닫았어요. 그때 배영규 목사님이 와서 막 항의를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했었는지 공부방을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막으면 되냐고. 담임 목사로서 판단해서 안 된다고 울더래요. 목사님 절대로 뜻을 바꿔달라고. 목사님도 좀 고집이 막 생기셔서 결국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때 그 기억을 이야기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왜 그때 내가 더 잘 받아주지 않았을까? 좀 더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다퉜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정말 후회할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해예요. 우리는 화해의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보면 눈이 열립니다. 뭐 내일 일기가 어떻게 되고 한 달 뒤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23살 청년이 폐결핵에 걸려서 1968년 8월, 그 옛날에는 폐결핵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23살 청년이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요양원에서 지내던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 받은 은혜들을 그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3살 폐결핵 요양원에 있는 한 청년이 1년 동안 쓴 일기가 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일기예요.
여러분, 그 일기 속에 하용조 목사님의 그 이후의 평생의 사역과 목회와 비전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23살 청년 폐결핵 요양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썼던 그 일기 속에 그의 남은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우리 주님은 23살 폐결핵 요양원에 있는 그 청년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그때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30년, 40년 뒤에 되어질 일도 지금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인간이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역사의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방향을 잡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결하고 오세요. 주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끊을 거 다 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편 87편 기자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저도 보게 해주소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